이 후방으로 내려왔을 때, 오, 지금 빼서 냈어요, 이창훈. 압박 성공. 혼자 가봐야 되는데요. 한번 접고, 침투하는 선수 있습니다. 다시 접고, 반대쪽 잘 봤어요. 내줬고, 그대로 오른발 셔츠! 골망을 흔듭니다. 시흥시민 축구단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그 주인공, 이동희. 자신의 리그 두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전반전 20분이 되는 시간, 이동희가 자신의 리그 두 번째 득점을 터뜨리면서 팀에게 1대0 리드를 안겨줍니다. 스코어 1대0. 네, 방금 골 장면은 시흥시민축구단의 조직력이 이만큼 물이 올랐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네, 이동희 선수 너무나 깔끔한 마무리 슈팅을 보여주면서 뭐 이거는 박청용 골키퍼가 손을 쓸 수가 없었죠. 네, 이창훈 선수의 압박이 제대로 통했죠. 박태웅이 가지고 있었던 공을 잘 뺏어냈고 수비 두 명을 앞에 두고 있던 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을 했습니다. 반대쪽에서 침투하던 선수를 잘 받고 내주고 그대로 오른발로 논스톱 슈팅. 이동희의 이 가마차기는 너무나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망원경 세레모니인가요? 네, 이동희 선수 자신의 리그 두 번째 득점을 자축했습니다. 김상재가 멀리 처리한 공 머리 맞고 김민준이 살려냈어요. 원투 패스 이어졌습니다. 김민준 전방으로 하지만 수비가 기다리고 있었고요. 오호! 들어갑니다. 신영준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행운의 동점골 부산 교통공사. 네, 방금 상황은 시흥시민축구단의 선수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가 약간 있었죠. 하지만 신영준이 끝까지 압박하면서 포기하지 않았고, 네, 이 패스가 사실은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승현 선수가 김상재 골키퍼에게 넣어주는 과정에서 터치가 약간 애매했어요. 김상재 골키퍼가 뒤늦게라도 처리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그대로 신영준의 발에 맞고 나가면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2022 K3리그 9라운드 부산교통공사 축구단과 시흥시민축구단의 맞대결 전반전은 1대1의 스코어로 종료가 됐습니다. 파울이 선언되면서 부산의 프리킥이 선언됐습니다. 신영준이 짧게 김소웅 공간으로 내줬고 김민준 빠르게 크로스 헤더 오른발 약간 빗맞았어요. 헤더 다시 흘렀고 한건용 빠져 나올 수 있을까요? 오, 나왔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골! 부산교통공사 결국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그 주인공 박태웅.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분위기를 계속해서 끌어올렸었던 부산교통공사였거든요.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열심히 공격 작업을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역전골을 터뜨립니다. 헤더 클리어링이 애매했었어요. 한건용의 슈팅 빗맞았었고 이번 헤더도 애매했고 한건용이 드리블하면서 빠져나오려고 시도 우당탕탕 넘어지면서 박스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박태웅에게 공이 연결됐었고 그대로 오른발 슈팅 결 살려서 골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스코어는 2대1. 부산이 결국에는 자신들의 홈에서 역전을 성공시켰습니다.